1992년도 4월 29일 날 아. LA에서 미국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맞아요, 폭동이 맞아요. 있었거든요. 예, 예. LA 폭동 사건을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일이었는지 좀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? 예, 이제 로드니 킹이라는 흑인 운전자가 과속으로 잡혔는데 경찰들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여러 경찰들이 그 사람을 때렸습니다. 예, 근데 이제 그 때린 것을 주변에 있는 백인이 비디오로 찍어서 처음으로 공개를 하다 보니까 그 내 경찰들은 당연히 유죄 판결을 받으리라 네. 했는데 유죄 판결을 못 받았어요. 한 1년 전에 두순자 사건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이민자들이 하는 직업 중에 하나가 편의점 운영하는 것인데 네. 티네이저가 들어와서 오렌지 주스를 훔쳐가지고 나가는 것을 발견한 주인이 티네이저하고 싸우다가 엉겹결에 총을 꺼내서 이렇게 됐는데 그 총이 또 이 트리거가 너무 쉽게 되게끔 아. 구조 변경된 총에다가지고 그 총알이 나가서 그 티네이저가 죽었어요. 그래서 그 사건 이후로 흑인들이 어떻게 해서 오렌지 주스 한 병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느냐 그런 헤드라인을 쓴 주류 언론들의 그 헤드라인이 사람들한테 먹혀 들어갔어요. 그래서 한인들이 너무나 나쁜 이렇게 오해가 생겨가지고 폭동 때 이제 그게 축적된 그 울분이 한인들을 가계로 번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거기에 한인타운이 습격을 받았는데 그때 제가 LA 타임스 스태프로 이제 일할 때인데 직원이 전부 다 합쳐서 1,000명이 넘습니다. 오. 그 당시에 그런데도 거기서 한국말을 저같이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. 주류 언론에서는 말이 안 통하니까 한국타운에 말이 안 통하니까 한인에 대한 콘텐츠가 굉장히 빈약했습니다. 예.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한국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. 이걸 기록해서 알려줘야겠다. 주류 사회에. 어떤 사진 한번 볼까요? 이 사진을 보시면 예. 아. 그것은 이제 육가하고 웨스턴에 있는 한인 쇼핑센터가 불에 예.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 당시에 이제 국내 언론에서도 사실은 이제 계속해서 예. 이분들은 익명으로 나타나서 예, 한인들 가게를 돕자고 자기 총 가지고 나타나신 분들입니다. 아, 예. 익명으로. 예, 예. 그 당시에 이제 백인 위주의 그 문화권에서의 경찰은 한인타운 외곽지에다가 진을 치고 백인 집중 지역에 들어오는 것만 예방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한인타운이 무방비 상태였어요. LA에는 라디오 코리아하고 FM 서울하고 두 라디오 스테이션이 있었는데 한국말 라디오 스테이션이 거기에서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실시간으로 한인들의 피해 상황을 속보로 전하셨군요. 속보로 중계하는데 그때 이제 한인들이 우리 가게 폭도들이 온다 하고 전화를 해오면 그 청년단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가게를 보호해줬습니다. 아, 저 그 이제 한인 가게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, 예. 직접 거기 이제 나셔서 예, 예. 맞섰던 그 분들이군요. 예, 예.